이완입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 남의 불륜 혹은 커플을 깨뜨리기 위해서 밖으로 막 출발한 쓰레기다 이완입니다. 너희는 내 손아귀에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커플 깨기 10 우선 오늘 게스트분은 영상에 한번 나왔던 분이에요. 최근 영상을 보셨던 분은 아마 봤을 수도 있어요. 저한테 장난 전화 하셔가지고 제가 찾아가서 밥 먹었던 분인데 영상을 실수로 삭제했네요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이 영상 망했네. 동영상 뭐 그분이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는 것 같진 않은데 술만 먹으면 연락이 안 된다고 대충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확인해보시죠. 그 좀 뭐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은 약간 살짝 의심을 해보긴 해봐야 돼. 아 근데 저도 사실 여자친구한테 잘 연락 안 되는 편이긴 해요. 잘 지냈어요? 응? 잘 지냈어요. 예. 아니 남자친구가 술만 취하는 거지? 네. 연락이 안 된다고요? 아 연락이 안 된다고요? 여자가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아닌 것 같은데. 아 여자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연락이 안 된다? 28 나랑 동갑이네. 그러면 이제 늙어가지고 여자 못 만나요. 아 뭔 일이에요? 회사 다니. 그럼 한번 스토커로 해보자. 이게 건전하게 바나나 우유랑 친구분이랑 드시고 있는데 친구가 도와주기로 했잖아요. 네. 뭔 얘기하는지. 원래부터 친한 친구였어요? 네, 자주 만났던 친구. 근데 진짜 건전하게 생기셨는데요? 아니야. 일단 조명을 끄겠습니다. 네, 너무 티날 것 같아서. 남자친구가 근데 뭐 건전하게 직업해서 잘 마시네요. 아니 그건 의심은 안 하는데 술 먹고 연락이 안 되니까. 혹시 그 남자친구분은 되게 인기가 솔직히 없으시죠? 네. 나만의 여쭈그쭈. 어? 저분한테 어디 갈 거냐고 카톡해봐요 친구분한테. 오, 바나나 우유 들고 어디 가시는데요? 술집 먹으려고요. 아 술집. 저기 술집이 어디죠? 저기는 헌팅해야만 간다는 곳인데 이제 남자친구분이 헌팅을 못하니까. 그럼 무모한 도전 하지 마세요. 넌 왜 왔어? 아, 너가 이따가 번호 따주면 되겠다. 내가? 이분 남자친구. 아 근데 남자친구분 저기 헌팅 하면 가는 술집인데 이제 헌팅 할 능력이 안 돼서 저기 간 거 아니죠? 이런 모습은 나를 닮았어. 일단 나올 때까지 기다리죠. 저기 술집에서 뭔 얘기 하나 뭐 말하 그래요. 지금 톡으로 보내. 네. 오 저기 나왔는데요? 오 찢어지고 가는 것 같은데. 찢어졌는데 한번 따라가 볼까요? 네가 한 번 물어봐주면 안 되냐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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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빨리 가봐. 빨리 번호 한번 물어봐봐. 죄송한데 혹시 번호 한 번만. 아 죄송합니다. 제가 여자친구가 있어가지고. 죄송합니다. 어떻게 됐어요? 번호 물어봤어요? 아니에요. 아이씨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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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줬어? 아니 근데 왜 연락이 안 될까? 아, 카톡 가장 아까부터 없었죠? 10분인데? 하나는 읽심포하고 왜 술만 먹으면 연락이 안 될까? 딱 답장 왔어요. 뭐래? 편의점이라는데. 편의점? 두부띵 두부띵 두부띵. 아까 찍은 거 아니면은 딴 날 찍은 거 아니에요? 왜냐면 지금 테이블이 있는 편의점이 여기 없잖아.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? 따라가 보자. 저분은 어디를 가시는 걸까? 저렇게 빠른 걸음으로. 따라가 빨리 따라가. 가버려. 미쳤냐 너? 미쳤나 봐요 진짜. 이쪽이 집이 아예 아니에요? 네. 동 자체가 다. 어? 뭐야? 잠깐만. 아니야. 아 잠깐만요. 아니야. 아, 뭐야? 어,
와 스페셜 하시네 진짜. 잠깐만요. 일단 차에서 기다리죠. 어떻게 생각해? 근데 안 맛있어. 아 근데 맞아. 근데 난 저런 데를 안 가봐서 모르겠거든. 그래가지고 너 저런 데 가봤어? 처음 봤어요. 뭐 저런 데. 아, 왜 웃으세요? 난 몰라요. 난 몰라.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오케이 기다리죠. 아 잠깐만 카톡 하나만 보내봐요. 어딨냐고. 술 먹으면 안마 편의점을 가는구나. 어서 오세요. 뭐 어떤 거 드릴까? 싹스. 오 저 저분 남자친구죠. 빨리 가봐요. 한번 가봐요. 아 여기 그거예요? 건전 마사지? 네, 건전이라기보다는 네, 맞긴. 아 그럼 한번 저도 몸 찌뿌둥한. 그게 아니라. 그게 아니라. 아니 솔직히 말하세요 빨리. 미안해. 나도 남자다 보니까 몸 찌뿌둥해가지고 이렇게. 좀 남자 비하. 방금 드립 노잼이었어요. 아 일단. 저는 솔직히 여자친구를 많이 좋아해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 바람핀 적은 없었어요. 죄송한데 혹시 번호 한번 주세요. 아 죄송합니다. 제가 여자친구가 있어가지고. 안마빵은 지금 나한테 너가 처음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. 아니 정말 처음이에요. 정말 처음. 아, 알겠어. 그거 봐줄게. 근데 나한테 혹시 막 안 한 거야? 아니야 전부 다. 나는 그 친구분한테 술집에서 너무 먹은 거 잠깐 들고. 고생 많네요. 여기까지 와서. 그럼 뭐 여자친구는? 그냥 있지 뭐. 너 여자친구는 어때? 아 솔직히 말해서 난 진짜 얘가 친구 너무 좋은데 얘가 좀 결혼 전제라 만나서 잘 하고 싶은데 얘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.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지금 내가 진심을 전달하고 싶어. 근데 내가 최대한 얘 맞춰서 하려고 하면은 내가 뭔가 살짝 망설여진다고 해야 되나? 그럼 바람 펴봤어? 걔한테 안 들키고 커버가 이랬지. 저 새끼 순 나쁜 새끼예요! 솔직하게 말해서 하면은 너는 잃고 싶진 않은데. 잃고 싶지 않았어요. 거짓말 치지. 근데 내가 너 정말 좋아해가지고 정말 좋아해서 너네 집 근처로 이사할 거잖아. 앞으로 이제 흔들리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최선을 다할게.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좋아. 근데 술 먹으면 연락 안 되는 게 다 이런 것 때문 아니에요. 여태까지 몇 번 많았다는데. 술 먹을 땐 사람의 본성이 나온다던데. 아 일단 뭐 알아서 하세요. 아 제가 낄 일 아니에요. 그걸 하지 마 이씨. 안녕하세요. 진짜 나 정말 잘해줄게.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. 정말 한 번만. 나 진짜 너 없으면 안 돼. 진짜로. 다시 연락하지 마. 아 정말 나. 갑시다 그러면. 더. 잠시만. 아스몽. 야 나 진짜 너 좋아한다고 진짜로. 야. 안녕하세요. 진짜 그 남자. 이라고 착한 남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유흥업소를 좋아하는 남자. 뭐 용서하고 사귀고 뭐 이런 것들은 자유지만 저는 그런 바람피는 사람을 잡아주는 이 상큼하고 발랄한 바람피는